공시의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큐 뉴스의 조호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의류 OEM 기업 태평양 물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평양 물산 지금 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주요 공시가 있는데 VIP 자산 운용에서 약 67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5.18% 정도에 해당되는 비율인데 투자의 팁은 흑자 전환이다라고 해주셨어요. 의류 OEM 쪽 최근에 경기 회복과 함께 좀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섹터인데요. 공시 내용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예, 태평양 물산에 이제 신규 대주주로 VIP 자산운용에 등재했다는 공시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5%만 넘어도 대주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의무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VIP 자산운용이 태평양 물산에 대해서 67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5.18%를 취득했다고 이제 공시했습니다. 태평양 물산은 이제 의류 OEM 기업인데요. 주로 이제 생산하는 제품에는 이제 갭, 나이키 키즈, 랄프로렌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생긴 이제 매출인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에 활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태평양 물산도 매출에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그 작년에 영업이익 20억 원의 영업 손실도 기록했습니다. 기업이 매출을 꾸준히 일으키다가 이렇게 이제 외부 환경 때문에 이제 매출이 꺾이게 되면 이제 주가도 같이 꺾이면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백신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발표도 했고, 또 우리 유현진 선수 경기를 보더라도 사실상 백신 때문에 이제 스포츠 경기도 많이 이제 허용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피해주였던 태평양 물산이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작년에 기록했던 영업 손실이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VIP 자산운용이 67억 원의 돈을 들여서 지분 5% 이상을 갖다가 매수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VIP 자산운용 같은 기관들의 공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들의 전문성과 시간을 들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발표한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VIP 자산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 피해주에서 코로나 수혜주로 전환됐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대신증권이 올해 예측한 태평양 물산의 매출 계획을 보면 올해 약 9,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은 415억 원의 영업을 올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신증권의 매출이 꾸준히 추정이 꾸준히 실현된다면 올해 태평양 물산의 주가도 향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평양 물산이 올해 1분기까지는 아직은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2분기, 3분기 올해 말 들어서 대신증권의 예측대로 또 코로나 피해주의 수혜주로 돌아선다면 주가에 많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년 정도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공진단의 타큐온이었습니다.